너무나 맛있고. 오빠, 갯마늘 짜짜짜 봐. 나 요즘 김선우님한테 빠져 살아. 김선우님 너무 멋있어. 너무, 너무 멋있으셔. 룸투어 하고 싶다요. 다음에 룸투어 시켜줄게요. 지금은, 활동하느라 집이 좀 지저분해서. 맞아, 오늘 대박! 오늘 스피지 분들이랑 컨셉 맞춘 거예요? 아니, 진짜 소름 돋았다니까? 어떻게 뱀파이어랑 좀비가 나올 수가 있지? 서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다들 무대하고 정신없어가지고 까먹어가지고 그냥 퇴근을 해버렸어. 다들 모두가 까먹었다. 근데 너무 신기했어. 오빠는 고기에 소금파야? 쌈장파야? 전 원래 쌈장파거든요? 옛날엔. 근데 이제는 소금파예요. 왜냐면, 고깃집에 가면 쌈장을 그냥, 그러니까 직접 제조하는 쌈장은 맛있어요. 양념장 막 하고. 근데 그냥 그 기본 쌈장 있죠? 슈퍼에서 파는 그런 쌈장들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난 그게 이제 못 먹겠어가지고 소금에 찍어 먹다 버릇하니까 소금이 이제는 소금파예요. 바뀌었어요. 아까 좋은 질문 있었는데? 아, 오빠 오늘 마이크 어쩌. 잠깐만, 은광이 젓가락질 고칠 생각 진짜 없니? 없습니다. 할줄 알아요. 할줄 아는데, 나중에 뭐, 격식을 갖출 때나, 정말 예의를 차릴 그런 자리에서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려고 배웠어요. 이제 평소에는 저 혼자 있는데 뭐 굳이 그거를. 예. 그렇지 않나요? 요즘 세상에 뭐. 할 줄은 알아요. 이리 봐봐요. 잘하죠? 나중에 격식 차릴 때만 하려고. 아니, 또 뭐야? 아니, 마이크 어쩔 거야, 오늘. 아. 아니, 그래가지고. 나 진짜 멘붕 왔다니까, 아까. 와, 생방인데 마이크가 이렇게 창섭이를 물었는데, 물고 딱 이렇게 뗐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어떻게 투저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 춤추고 마이크를 하자 하고 막 춤을 추고 내 파트 전에 마이크를 딱 찾으려고 하긴 했는데 마이크가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떨어졌나? 밑으로 좀 했나? 아 위로 이렇게 올라갔나 봐. 없어. 이렇게 막 했는데
진짜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밑을 딱 봤는데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이거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망했다 이러고 일단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해야 되잖아. 물론 춤도 중요하지만 가수가 노래를 해야지. 노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들고 내가 이걸 원래 첫 동작이 이제 이렇게 오른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손으로 짚은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반대로 왼손으로 하고 있었어. 짚고 계속 이러고 랩 파트 때 하고 뗐다가 또 춤출 땐 춤추고 다시 또 하고 하다가 했죠. 그래서 너무 재밌던 경험이었는데 진짜 무대 내려오자마자 나 진짜 원래 오늘 이쁜 제스처들 다 짜놨단 말이야. 진짜 이쁜 제스처들 다 짜놨는데 그거 하나도 못했어요. 마이크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혈압이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우리 당장 내일 마이크 사자. 네, 그래서 진짜 바로 살 거야. 아우, 아니 그게 빠졌냐? 어우, 우. 그래도 그게 여러분들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아쉬웠죠. 내가 짠 거를 하나도 못했는데. 무슨 제스처예요? 이렇게 앙 이렇게 막 앙카일지고 귀여운 제스처도 있고 손가락으로 내 이렇게 손을 앙앙 깨무는 제스처도 작고 예? 그 다음에 딱, 뭐 하다가 딱, 정확하게 딱, 딱 이렇게 윙크, 정색하면서 윙크하는 제스처 짰고. 아무튼, 근데, 나 진짜 정신이 없어서 내가 뭘 한지도 모르겠어, 무대에서. 오빠, 혼자예요? 뭐야? 무섭게 왜 물어봐? 뭐 누가 지나갔나? 누구 지나갔어요? 영화 숨바꼭질 본 사람 누구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 브라질 하이. 오빠, MBTI 뭐예요? 나 진짜 이건 모르겠어. 아니, 요즘에는 다 이걸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난 진짜 모르겠어. 맨날 까먹어, 하고. 필리핀, 터키. 니혼. 콩그레츠 온앤 어메이징 컴백 땡큐.
향수 쓰나요, 오빠? 저 향수를 안 써요. 저는 향수. 저는 무취가 좋아요. 약간 차도 방향제 쓰면 막 멀미 나고 냄새가 확 오면 약간 그런 좀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레이팅 프롬 말레이시아. 야. I love so much king. 야. Thank you my queen. 마할 기타. 아, 이제 머리가 좀또 자라가지고 진짜 자꾸 여기 간지럽혀. 눈을. 와. 좀 잘라야겠어, 앞머리. 맛있고.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오빠 왜 이렇게 귀엽냐고요? 고마워요.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vs 소고기. 고를 수 없다. 둘다 너무 마성의 매력이야. 백신 맞았어요? 저 백신 다음 주에 맞아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오빠 같은 사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죠? 고기 먹을 때 구운 마늘, 생마늘. 저는 생마늘. 저 생마늘의 그 알싸하고 막 혀를 생마늘 딱 씹으면 혀를 막씩 하면서 이렇게 막 톡톡톡톡톡 혀를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알싸한 그 고통은 아니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오빠 막창 좋아해요? 완전, 완전까지는 아니죠. 좋아해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야채 좀 먹어야지. 여러분들, 맞아. 난 최근에 지금도 너무 지금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요. 지금,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지금 2주 동안 운동을 못해서 근손실 일어나고 있어요. 근손실 안 돼! 근손실 멈춰! 바로 내일부터 운동 들어갑니다. 진짜 여러분들 하루에 막 두세 시간 자면서 운동을 못했어요. 자느라 두세 시간 자면서 일하느라 근손실 안 돼! 멈춰! 나는 오빠 오프에서 못 봐서 광손실. 아 진짜로 와 우리 오프에서 언제 봄? 물론 뮤지컬에서 보지만 뮤지컬도 이렇게 직접 막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콘서트나 음방이나 이렇게 오프에서 진짜 보고 싶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광손실 중이군요. 아, 나 배부른데. 아, 배부른데? 오빠도 멜손실? 당연하지. 나 근손실과 멜손실이 같이 왔어. 다 먹었다. 한 입만 더 먹어야지. 마늘이 하나 남았네. 아니, 된장찌개가 맛있는데? 재밌는 질문을 찾고 있습니다. 오빠, 더 프로모션 아 오버? 아, 우리 사인에 말하는 건가요? It's not over. 여기까지. 흑발은광 보고 싶어요. 조만간입니다. 나도 흑발이 좋지. 사실 흑발을 좋아하긴 해요. 가끔 그렇게 바람 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탈색을 해봐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탈색하면 머릿결도 많이 상하고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흑발이 편합니다. 오빠 공부 좀 하라고 해주세요. 공부해! 공부해! 됐나요? 서운광 급발진? 근데 공부하란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팩트. 내가 공부하란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놀아. 그냥 놀아! 할 사람들은 이미 다 하고 있어! 팩폭. 사랑해 오빠, 저도 사랑해요. 입지철 되니까 논거 진짜 후회 중이야 오빠. 제가 재수할 때딱 그랬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전 재수하고 깨달았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음악을 시작하고 음악을 하면서 농땡이만 탔다는 걸. 그저 공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겠구나. 현타 세게 와가지고 재수하면서 좀 깨달아서 그때부터 이제 연습실에 살았는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 지금부터 밤 새요. 수능 날까지. 오케이? 그럼 가능해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하, 진짜 20대까지 뭐든 도전할 수 있는 나이. 맞아요. 정말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대학이 전부도 아니에요. 특히 요즘 세상은.
정말로.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에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어느 분야든 도전하고 열심히 하면 충분합니다. 세상에 갈 길이 얼마나 많은데. 30대는요? 30대도 늦지 않았어요. 진짜로. 아, 요즘에 100세 세대인데. 안 늦었어, 안 늦었어. 근데 30대부터는 현실을 좀 파악하고 해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왜냐면 30살이면 이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누구한테는 열심히 하는 이 100의 열심이 누구한테는 50의 열심일 수도 있고, 본인이 100% 했다는데 그게 남들한테는 50%일 수도 있어요. 또는 본인의 100%가 남들한테는 200%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30대 되면 그걸 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20대 때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현실을 좀 파악해서 자기의 위치를 딱 파악해서 거기서 이제 정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물론 내가 이렇게 말안 해도 다 알겠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이제 열심히 한다는 기준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하면 돼요. 아니, 나 오빠, 내가 뭘 잘하고 뭘 뭐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와우. 사실 좋아하는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아, 물론 난 좋아해서 시작했지만 내가 정말 가수란 직업이 없었다면, 만약에 아예 없었다면 난뭘 했을까? 와, 진짜 궁금하긴 하다. 뭘 했을까? 가수 빼고. 난 축구 좋아했어요.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아직도 축구가 좋아요. 다시 태어나면 축구 선수 해보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근데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좋아하는 걸할 수가 없지, 이미 나는. 만약에 가수가 아니었다면. 그럼 나는 또뭘 찾았겠지? 뭘 찾았을까? 내가 잘하는 거. 뭐지? 야, 이거 어렵네. 이게 또 정말 이렇게 내가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공감 가는 건 아니군요. 그냥 그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도전해보세요. 여러 일 해보고.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오빠, 누룽지 백숙 사장 가. 맞아, 나 왠지. 나 진짜 아니면 프로, 아, 나 프로게이머도 꿈이었어요, 여러분들. 중학생 때 진짜로 그 엄마한테, 엄마 나 프로게이머도 해볼까?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대회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뭘 했을까? 근데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뭘 해도 그 분야에 최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다못해 이제 정말 뭐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다가 정말 그, 그렇게 뭐, 그런 또 서비스업에 또 정말 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매니저 밟아서 점장까지 딱 하고, 뭐 아니면 다른 일을 뭐, 예를 들어 뭐, 뭐 있죠? 근데 진짜 많아요, 할 일. 인터넷에 그런 글도 봤는데, 나는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한 시도해 봤는데, 자기는 그, 한 건물에 관리인을 이제, 20대 후반인가? 관리인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너무 좋았대요, 자기는. 그래서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되게 편하고, 자기한테 정말 너무 좋아서, 자기는 그게 정말 인생 직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그렇게 또 찾는구나. 그것도 생각하고, 또뭐 있었지? 막 그런 것도 많은데. 인터넷 보면 그런 것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직업에 사실 뭐 귀천도 없고, 또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면,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로 업으로 삼으면, 이제 업으로 삼는 순간, 이제 그게 좋아 즐길 수만은 없다. 예,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 이게 즐길 수가 없어요. 행복은 하겠지만 이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서 업으로 삼으면 그거는 그래요. 내가 너무 지금 연설 중? 교장 선생님 말씀 중? 맥주 먹어서 그럼. 하이, 오빠. 오빠, 저 외국인인데 한국어를 업으로 해요. 많은 분들 공감하시는데 좋아하는 일도 결국 일이지. 맞아, 맞아. 스트레스 개점. 하기 싫어져. 맞아, 이게 현타 온다니까. 약간 슬럼프도 와요. 저 노래하면서 슬럼프 오면 진짜 노래하기 싫어요. 막, 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근데 내가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데, 날 응원해주는 우리 팬들이 있는데, 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현타 엄청 온다니까? 그래서, 와, 그 노래 진짜 잘하는 분들 보면, 와, 이거 나 노래해도 되는 거야? 와, 다시 태어나면 공부가 제일 쉬울 것 같아. 막이 생각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얘기도 농담으로 막 해요. 아, 다시 태어나면 공부할 거야. 공부가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가 제일 쉬운 것 같아. 약간 이런다니까? 이게 뭐, 물론 지금 공부 너무 열심히 하, 최선을 다해서, 좀 피나는 노력 끝에 이루신 분들에겐 뭐 이렇게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게 서른 지나고 이제 막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릴 시절로 돌아가면 그래도 공부가 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맞진 않나. 예. 맞는 분들이 안 돼, 또 노래해줘, 막 이러군요. 네, 근데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래 연습도 하고 있고, 아직도 제 최종 목표는 최고의 보컬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공감한다.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봤대요. 공부가 제일 쉬웠을 것 같다고. 아, 지금 아직 최고의 보컬리스트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기대하세요. 지금이 있기에 앞으로 저는 뭐야? 아무튼 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횡설수설 하는데 오빠 나잠 온다. 잘 자.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점점점 중3. 벌써 목표를 이루면 재미없죠. 언제나 화이팅. 맞아요. 맞아요. 그럼 뭐가 재밌어? 목표 이루면, 맞아. 목표는 계속해서 이제 이룰 수 없는 곳에 가져다 두고 그걸 이룬다면? 대박이다. 아니, 고작 맥주 한잔 먹고 얼굴 빨개짐? 얼굴 안 빨개졌는데? 조명이 빨개서 그래요. 고1에게 꿀팁을 전수해주세요. 아, 근데 진짜, 그, 전교 1등 하는 분들 보시면, 봐봐요.
봐봐요.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났다. 씻고, 이제 막, 씻고, 밥 먹으면서 공부. 학교 등교하면서 공부. 도착해서 공부. 수업 열심히 듣고. 뭐, 학교 끝나고 가면서 가는 길에 공부. 집에 와서 공부. 자기 전까지 공부. 이렇게 하면 전교 1등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파이팅.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고1 친구. 원래 술 먹으면 말이 많아지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부를 하루 종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어릴 때 운동부였대요. 운동부였는데, 운동을 포기해서 공부를 아예 못, 운동부 이제 하던 친구들은 운동만 하느라 공부를 대부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전교 1등을 가셨대요. 네, 박수. 그렇게 벼락치기 했더니 전교 30등. 브라보. 그래, 벼락치기 해도 전교 30등인데 이걸 맨날 해봐. 맨날 해봐. 맨날. 시험 기간 아닌데도 해봐. 그럼 전교 1등이지. 아이십대루 하하하하. 오빠 중1한테도 조언. 중1은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좀, 본인이 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해볼 나이라서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공부가 길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히 잘 공부도 하면서 딴 것도 잘 즐기면서 찾아봐요. 이 상황 알려주세요. 너. 구리. 너구리! 다들 중1이면 놀아야지 이러는데. 노세요, 그냥. 놀아, 놀아! 자, 여러분들 벌써 10시입니다. 배터리 부족 떴어요. 오빠 딸꾹질 몸안 멈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코 막고 물 해서 코 막고 숙여서 거꾸로 이렇게 물 마시면 딸꾹질 멈춰. 진짜 이거 200%. 진짜 난 무조건 이렇게 해요. 하이, 바이. 네, 여러분들 떠날 시간이에요. 이제 저도 대학 안 가도 열심히 살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이. 대학을 간다는 건 그냥 앞으로의 선택의 폭이 그냥 좀더 넓어진다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땐. 살아갈 길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진짜 대학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홀히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고민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았죠? 물론 대학을 갈수 있으면 가야죠. 가서 거기서도 공부하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어쨌든 전문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아무튼 저는 그럼 가보겠습니다. 맞아. 과 살려서 취업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근데 요즘엔 좀 많이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또, 예. 거기서 또 최고들은 또그 길로 잘 가서 잘 되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제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빠, 전 조금 있으면 수술해요. 아이고, 수술할 때,
우리 B2B를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잘 되라고 노래해 줄게요. 무의식 속에 찾아가서 노래해 줄게요. 오빠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뭐야, 다들 왜 갑자기 그거 옴? 다들 공부 현타 옴? 아까부터 막 계속 공부하러 가야겠다 막 이런 분들 엄청 많은데? 오빠 공부보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요. 혼자 살고 싶다. 오, 진짜 오빠는 인간관계에 대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 많이 받았는데 제가 32이잖아요. 지금 절대 안 받아요. 아, 이게 진짜 20대 때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친구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친구가 정말 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집단이 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서른 좀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가 또 평생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 인생 선배님들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는 절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안 맞으면 안 보면 돼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안 보다가 나중에 또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어떻게 그런 또 서로의 단점들이 이제 무뎌졌을쯤에 그냥 안부 물으면서 다시 뭐 그냥 술 한,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 한번 하고 하면 또뭐 추억 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친구 관계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사회 그 인간관계는 이제, 아, 모르겠다. 그 직장이란 집단을 계속 이제 다녀야 되는 거면 사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긴 해야죠. 뭐. 참, 이게. 내가 옆에서 계속 응원해 줄게요. 저 맨날 집에 있잖아요. 난 혼자가 좋아가지고 맨날 집에서 게임하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게임하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게임하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쉬는 날 게임하다가 일어나서 게임하다가 운동 갔다가 다시 게임하다가 또 다음날 피부과 갔다가 또 게임하다가 뭐, 막 이래요. 그리고 정 혼자가 외로우면 B2B가 있으니까 외로워하지 말고 우린 다 진정한 아웃사이더니까. 나 미치고 싶어. 네가 날 알아봤을 때.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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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직접 보고 싶어요. 나도 직접 보고 싶네요. 마음 잡고 공부하게 되네요. 파이팅! 파이팅! 할수 있어. Can you wash dishes together? 설거지! 설거지도 같이 하자고. 아, 오늘 음식물도 너무 많고 해서 오늘은 이제 헤어질게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나도 이제 나도 나 그거 할래. 나도 게임하고 이제 그거 할래. 넷플릭스 볼래. 지금은 애니메이션 보고 있습니다. 난 애니메이션이 왜 이렇게 재밌지? 아, 애니메이션 볼게 너무 많아. 아, 너무 재밌어. 지금은 그 아인이라는 애니메이션 보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네요. 멈출 수가 없어. 난 최근에는 DP 봤어요, DP. DP 봐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고, 그게 딱내 친구들이 군대 갔을 때 시절이거든요. 진짜 그때 갔으면 진짜 이거 그 억울한, 야, 이게 정말
지금 정말 군대가 많이, 아이고, 참, 할 말을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절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도 되게 행복한 군 생활을 했어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빠, 불안과 가벼운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B2B가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아. 진짜 이게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노래하는 리즌. 오빠, 최근 외운 일본어 있나요? 뀨웅? 너무 오래됐나? 여러분들, 저 이제 진짜 갈게요. 성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러분, 나 갈게요. 안녕. 나 진짜 간다. 나 간다고 한지 지금 12분 지난 것 같은데. 진짜 갈게. 미안해. 나 게임하러 갈 거야. 나 간다. 나갈 거야. 무대 컨셉 중에 오빠의 최애 픽은? 아무래도 오늘 아니면 어제. 아, 근데 오늘 너무 아쉬워서 오늘 할래. 나 오늘 다시 하고 싶어. 마이크 때문에. 아무튼 저 진짜 갈게요. 안녕. 잘 자요. 뿅.